국민정당 국민부당 경감 3법을 발표 한 바 있습니다. 그 법에 대해서는 첫째로 부동산 가격 공시법입니다. 우리 당의 이원승, 강효상, 박덕흠, 김현애 의원이 발의했습니다. 주요 내용은 전년 대비 인상률을 인근 지역 이렇게 재반 영향을 고려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형평성을 좀 고려하자는 거고, 직전 연도에 130%는 넘지 않게 하자. 또 감정평가업자에게 부당한 지시가 없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자. 또 실거래 반영률 목표치를 선정해서 안정적으로 가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참고로 금년에 5월 30일 정부가 공시지가 발표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공시지가가 8.03% 올랐습니다. 2008년 후 11년 만에 최고로 올랐고, 서울엔 12.35% 급등해서 지난해 6.8%에 비교해서 2배 올랐습니다. 정부에서는, 현 정부에서는 공시지가 반영률을 100% 가겠다는 겁니다. 현재 60에서 70% 수준이 100% 가면은 2배 세금이 올라서 국민들은 세금 폭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요 부동산 가격 공시법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. 두 번째는 지방세법 개정안입니다. 김현애 의원이 발의했는데, 선량한 시민이 한 주택을 실거래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자. 특히 은퇴자의 경우는 심각합니다. 이 법도 반드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.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있습니다만, 이 부분은 추경호 간사께서 방금 설명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국민부담 경감 3법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 처리해야 됩니다. 요와는 별도로 우리 카풀법이 있습니다. 카풀법, 택시기사 월급제, 또 출퇴근 시간 제한하는 법. 카풀 택시기사 월급제는 사실은 정부에서 보완 대책을 제시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. 이 보완 대책이 나오는 대로 빨리 처리해서 택시 월급제, 카풀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